앉아 돼 편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봐. 이게 안 앉아줘 여기 미끄러워서. 어, 저 브라운을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브라운이도 좋아해. 야, 이게 카메라 앞에 한 45년을 했는데 이게 아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아유 아주 시덥지 않아서 아주 좋아요 구독 꽉꽉 따르릉 종이죠 종. 이것도 꼭 눌러주세요. 김PD 이렇게 하면 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충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짜 채널 구독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일 박래영의 차차차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기와자 좋구나 차. 이게 무슨 캬바레도 아니고 새롭게 차차차를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김PD가 하나밖에 없는 애인데 안 할 수도 없고. 차차차 영어로 C-A-R 카 카이에 관해서 하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다양하게 콘텐츠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 파나메라를 여러분 앞에 선보였을 때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8만 조회수가 붙었어요. 저는 이제 그거로 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차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여러분들 차를 리뷰해보자 저를 좋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그냥 카 리뷰를 막 서로 선택해 줄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래도 가장 좋아했고 친했던 이 친구를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선을 보이겠습니다. 아들 선배 민식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와, 오랜만이다. 저 아들이 아이스하키 꼴리를 했고 여기는 공격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민식아 저 카메라 보고 너 한번 소개 좀 해주라. 안녕하세요. 저는 유소년 팀과 성인 동호회 팀 아이스하키 감독을 맡고 있는 30살 변민식입니다. 야 진짜 아이스하키로 일단 성공을 했구나. 그러면은 너 한 달에 수입이 얼마나 돼? 근데 너 여기 왜 나왔냐? 김PD가 시켜가지고. 쟤? 이 차에 관해서 소개 좀 해줘. 사실은 차가 중요해. 응. 일단 이 차는 2019년도 530i 럭셔리 플러스 모델입니다. 이거 나오려고 차 세차해서 차가 깨끗하네. 방금 막 하고 왔어요. 제 세차비 안 줘. 얼마쯤인가? 이게? 이거는 구매 가격이 7,200만 원. 7,200만. 어 이거 비싸네. 80년대 초에 미국 공연을 이용식 씨하고 같이 갔을 때 그 미국 가서 매일 벤츠랑 BMW만 쳐다보고 다녔어. 이 차 언제 샀다고 그랬지? 저는 19년도 12월에 사서 지금 한 4개월째 운영하고 있고. 4개월 탔구나. 12,000km 정도 탔어요 벌써. 오, 왜 근데 그 많은 차 중에서 BMW를 샀어? 잠시만. 내정지가 와가지고. 아 괜찮아요 방금. 어? 민식이 형이 여기 처음이에요. 너 이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호구 많은 차 중에서 BMW를 샀어? 원래는 이제 벤츠 E클래스랑 같이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좀 큰 차를 타고 싶었는데 E클래스는 좀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일 것 같아서 BMW를 구매하게 됐어요. 얘가 내 성격하고 비슷하네. 제가 포르쉐를 탈 때 S클래스 타는 것보다는 좀 젊게 살아보자. 참, 아버지는 잘 계시지? 네, 잘 계시지. 지금도 집 타고 다니셔? 아니요, 지금 집 안 타고 다니세요. 뭐 대형 그 세단 타고 다니세요. 돈 좀 벌으셨냐? 아니요, 콜로라도 다 힘들어요. 옵션 많이 넣니? 옵션은 그냥 다 일단은 들어가 있는 대로는 다 넣었어. 또 별도 옵션 넣은 거는 없고? 네, 별도 옵션은 따로 없고. 네가 샀어, 아버지가 샀어. 제가 샀습니다. 야, 김PD 넌 뭐하냐, 인마. 여기는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차 연비는 어떻게 돼? 난 연비는 가솔린 모델이어서 이제 출퇴근 시간에 강남 잠실 왔다 갔다 하면 한 8, 9km 나오고 남양주나 이제 외곽 쪽으로 다니면은 14까지도 나와요. 보험료하고 유지비는 얼마나 들어가 이거? 사실 보험료는 제가 10년 동안 무사고여서 지금 만 28세 기준으로 연 11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 주유비는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아 많이 타고 다니나 보다. 어디? 엄청 타요. 한 달에? 한 달에 한 3,000km 정도 타는 것 같아요. 트렁크 좀 한번 열어줘 봐봐. 공간이 얼마나 되나. 이게 짐시 많이 넣고 적게 넣고가 중요하더라. 오, 깊이는 꽤 깊네. 골프채 큰 거 하나는 들어가겠다. 트렁크 옵션이 좀 들어간 건가요? 네, 트렁크 킥모션 옵션이 한 개 들어가 있고 지금 일단은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발로 차면은 닫히고 열리고.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키 가지고 계셔야 돼요.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발로 차면은 키를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죠. 아, 키를 소지하고 BMW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얘를 네. 이거 한번 좀 타봐도 되냐? 그럼요. 타볼게. 설명해 줘야 돼. 나 그냥 몰라. 옵션 뭐 들어간 거야? 옵션은 일단 520D랑은 좀 다르게 통풍 시트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가죽이 나파 가죽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반자율 주행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차선 이탈 뭐 이런 거는 당연히 그냥 들어가 있고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반자율 주행? 야, 요것도 옵션이니? 그거는 샀어요. 그럼 요 핸들은 네 위치에 맞게 해놓은 거를 시동 걸면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 네, 자동. 위치를 다 해주고. 네. 이거 그리고 기어 수동이야? 이거 자동이요. 아, 오토매. 승차감이나 이런 거는 똑같네. 아주 좋네. 제로백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지? 제로백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대충 알기에 몇 초나 되는 거 같지? 대충 한 6초 나오지 않을까요? 정확히 재보질 않아서. 이 BMW 선택해서 지금까지 쭉 타고 다녀보고 난 다음에 크게 뭐 후회해? 아니면 만족해? 전 너무 만족하고 있고 사실 이거 후회하면은 탈 차가 없어요. 5 시리즈 중에 530 쭉 타보니까 장단점이 뭔 거 같지? 장점이 일단 패밀리 세단인데 패밀리 세단치고 이제 마력이 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달릴 수 있는 그런 게 좀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사실 달리려면 이 차를 샀으면 안 됐죠. 왜? 이것도 얼마든지 속도 낼 수 있을 텐데? 네, 속도는 잘 나오는데 진짜 달리고 싶을 때 조금 답답한 거는 있어요. 확실히. 아 그래? 네. 이거 스포츠 모드에 놔도? 스포츠 모드에 놓으면은 스포츠 괜찮아요. 모드에 네. 내가 놔볼게. 네. 이제 스포츠 모드 놓으면은 뒤에 시트가 좀 잡아주고 스포츠 시트로 좀 바뀌면서 그리고 RPM이 올라가나? 네. 그지? 네. RPM을 미리 올려놓는 거지? 사운드는 어때? 엔진 이게, 소리는? 이게 지금 배기 소리가 컴포트로 넣었을 때랑 스포츠로 넣었을 때랑 조금 달라요. 스포츠로 놨을 때가 더 우렁찬가? 네. 얘 쭉. 그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보고 싶었는데. 민식아, 저 BMW 530i 5 시리즈 원하시는 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한번 해줘. 일단은 뭐 패밀리 세단으로 필요하신 분들인데 조금 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오늘 BMW 530i 여러분들하고 함께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볼 때도 안전해요. 아주 안전하면서 차가 나가는 것도 온 가족이 타는데 아무런 꺼리낌 없이 트렁크도 적당하게 넓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저는 강추입니다. 오늘 첫 손님이거든? 네. 기분이 어땠어? 친구 아버님으로만 뵀다가 또 연예인 모시고 제가 방송에 나오니까 너무 영광이었어요. 근데 너 지금 이 카메라 앞에서 하는 거 보면 너무 자연스러워. 아, 겁을 안 내. 그리고 그 두 번째 뭐였지?
자, 오늘 너무 고맙고 너무 반가웠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그거 얼른 짤막하게 딱 해. 서울 지역에서 유소년 팀과 성인 팀 마린스 아이스하키 팀을 활발하게 활동 중인데 뭐 아이스하키를 해보고 싶었는데 방법을 모르셨던 분들이나 관심 있었던 분들은 일단은 너무 좋은 취미생활 스포츠인 것 같고 최고야. 우체 채널 학내형 차차차 캐바레도 아니고 이거 차차차가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여기 나오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요 밑에 여기에 이메일로 넣어주세요. 저하고 소통 좀 많이 해주시고요. 어떤 차도 괜찮아요. 탱크롤리 뭐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고 너무 감사해서 근데 이게 뭐 현찰을 줄 수도 없고 유튜브에서는 상품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조그만 성의로 이 귀한 시간 내줬는데 뭔가 보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나왔어요. 두 번 다 매진한 지난번 방송에 조그만 성의지만 이걸 갖고 나왔습니다. 삼선 누룽지 딴 린친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우차 채널, 학내형과 차차차. 오늘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쪽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딸랑딸랑딸랑. 요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주에 다시 만나고,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또 봬요.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기와자 좋구나, 차차.